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위해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할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부싯돌 칼로 만든 도구로 할례를 행하면 마취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곰기가 쉬워서 회복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생명을 걸고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마른 땅을 밟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독수리 날개처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로 가장 존귀한 사람처럼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밀어내며 살았던 모든 인생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신 길갈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갈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모든 것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40년 동안 드리지 않았던 이러한 인생들이 이제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처럼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무늬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수치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나의 모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할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이제는 슬그머니 밀어놨던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회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